추가령 단층대가 폭발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령 단층대 바로 위에 서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정말로 지진의 안전지대일까요? 삼국시대부터를 참고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었던 삼국시대 때부터 지진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한국의 지진 활동 자료는 1905년 인천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역사 지진 자료와 그 이후의 계기 지진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가까운 역사 지진 자료인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이 지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 때 107번, 고려시대 때 193번, 조선시대 때는 1000번이 넘는 지진 발생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강진 기록도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지진대 간에 큰 영향을 이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경우 이 지진의 분포를 보면 추가령 단층대, 양산 단층대와 포항 영일만, 아산만 간이 대상을 이루는 진앙지를 갖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 충청도 지역은 지진 활동이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10월 29일 토요일에 옥천 단층이 깨어나면서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대한민국 충청북도 괴산에서 지난달 10월 29일 토요일 규모 3.5 지진에 이어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2시 27분에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2.9의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여진의 진앙은 충북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로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괴산과 충주 지역에서 이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41건이 들어왔으며, 어제 11월 3일에는 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무려 62차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충북 괴산 지진 발생 지역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라는 건 정의를 내릴 때 가까운 시기에 또한번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단층인 추가령 단층, 옥천 단층, 양산 단층 중에서 이번에 충북 괴산 지진은 옥천 단층이 깨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큰 문제는 양산 단층입니다. 월성 원자력, 신월성 원자력, 고리 원자력, 신고리 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소가 10기가 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물론 원전 설계를 할때이 규모가 6.5에는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7.0에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지진이라는 것이 조사를 해보면 화산 그리고 태풍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곳에서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근처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고 또다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이 옥천단층 충북 괴산 지진이 또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양산 단층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1963년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쌍둥이 지진이 일어났고 1981년 4월에는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반도는 이 저층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고주파 에너지가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주로 지진의 지속 시간이 긴 저주파 에너지에 의한 지진인 것과는 이 한반도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